사대강의 신주여 해계 마침표 도로계 도표 지난 4년 동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 정치인은 누구이고 제대로 못한 정치인은 누구인지를 추적 조사를 하고 또 그 앞으로 4년 동안 환경정책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총선 특위를 출범시켰던 까닭입니다. 원전 분야에서는 총 7명의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상자는 김동화 의원, 김상훈 의원, 김한표 의원, 이광우, 이채익, 정수홍, 조원진 의원이다.